입굿을 아직 받기 전에 계신 분, 입굿을 받고 채 3개월 아직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신, 신이라고 한다면 신, 그러니까 이제 내림굿이라고 하고 신굿이라고 하는데, 이 신굿이라고 하니까 이 신을 받는다고 생각해, 신. 이 신을 받는데 또 천신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림굿을 받는다 하니까 이 무슨 내려받는다, 이 내려라는 말이 있으니까, 내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어디 저 높은 저 위에서, 그래서 이게 이 높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높은 신이, 신이 높은 신이 있고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높은 신 낮은 신 여기서 제일 많이 속는 거야. 이게 아주 진짜 이게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려받는다고 하니까, 내려받는다니까 저 높이에서 어디서 신들이 내려오는 거라고 여러분들 착각을 하니까 이 속여먹기 좋은 게 높은 신 있고 낮은 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리굿을 받기 전에 분명히 점을 보러 가요. 점을. 점을 보러 가면은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너한테 신이 다 와있다 그래. 다 와있다. 너한테 신이 꽉 차게 와있다. 이미 꽉 차게 와있고 다 와있고 너한테 높은 신이 와있다 그래요. 너한테 와있는 신이 높은 신이라 그래. 근데 뭘 내려봐도 뭘 다 와있다. 근데 거기서 따라 붙는 말이 있어. 너가 조상을 등에 업고 다닌다. 어깨에 싣고 다닌다. 너한테는 할머니가 앞서 있다. 할머니가 앞서 있다. 할아버지가 앞서 있다. 동자가 앞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는 이미 높은 신이 와 있고 다 와 있고 조상이 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조상이 여기 다 와 있고 높은 신이 와 있는 양반들이 결국 조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가서, 만약에 점을 보러 가서 내리고 사기 전에 점을 보러 가서 여러분에게 어떤 무당이, 야 너한테는 옥황상제가 와 있어, 너한테는 칠성님이 와 있어, 너한테는 신장님이 와 있어, 너한테는 장군님이 와 있어, 너한테는 대감님이 와 있어, 너한테는 저 하늘에 뭐 구천왕은 내서 뭐 천전이 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무당, 저 무당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가 내리굿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신굿을 해서 무당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은 그 느낌을 선생님들이 먼저 얘기해서 너는 내리굿 받아야 될 사람이, 너는 무당이 될 사람이 라는 말을 선생님들한테, 무당 선생님한테 갑자기 들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꾸준히 언젠가는 내리굿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유 없다니까. 이유 없이 어느 누구나 나한테 다 와있고 꽉 차있게 와있든 다 와있든 한 분이 와있든 느끼는 분이 그냥 막연하게 할아버지 같고 할머니 같고 동자 애기 같고 이걸 느낀단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느끼니까 여러분한테 점을 보러 가서 말을 하는 그 선생님이 너한테는 할머니가 보인다, 할아버지가 보인다, 애기가 보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을 해요. 그런데 너한테는 옥황상제가 와있다, 칠성님이 와있다, 이 해신이 와있다, 달신이 와있다, 바람신이 와있다, 구름신이 와있다 그러면 전부 다 미쳤나보다 하지요. 전부 다 미쳤나보다 하지.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내리굿이나 신굿을 하게 되면은 그날은 선생님들이 자꾸 천신을 받으래. 내리굿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연신을 받으래. 천신이 뭐냐 하니까 천지수 용신을 받고 지신을 받고 천신을 받으래. 천신 중에서 높은 양반들이 오고 지신 중에 높은 양반이 오니까 이 명패를 받으래. 명패를 받아야지 진짜 신이래. 이거 진짜 이게 속기 쉬운 말이라니까. 여러분들 속기 쉬운 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와 있고, 이미 다 와 있고,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몸에서 움직일 때, 여러분 몸에서 움직일 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명패라는 걸 대지 않아요. 명패를 대지 않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그냥 감정으로 느껴요. 감정. 감정. 자주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자주 눈물이 나. 어느 때는 화도 나고, 어느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느껴져. 그 다음에는 직이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직이. 이 직이가 몸이 아픈 거예요. 직이가. 그러면은 이 하늘신이든, 땅신이든, 물신이든, 용신이든, 바람신이든, 해신이든, 달신이든, 바람신이든, 구름신이든, 비신이든, 번개신이든, 이런 신들이 여러분에게 몸이 아픈 직위를 주겠냐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물이라는 감정을 주겠냐고요. 오로지 무당은 내림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이미 다 와 있고 지금까지 느끼던 여러분들이 평소에 눈물 흘리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만들었던 이분들을 내 몸 안에서 꺼집어내는 거. 내 몸에 내려받는 게 아니라 꺼집어내는 거. 내 몸 안에 계신 분들이 내 몸 안을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빌려주는 거야. 내 몸을 빌려서 그분들이 내 몸을 자기들 몸처럼 쓰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무속인들 경문을 하고 구슬하다 보면은 암흑의가 중에 조상신령님 내 암흑의 제자 몸을 빌고 입을 빌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경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조상신을 받으면 조상신은 천신, 자연신, 지신, 용신, 수신에 비해서는 낮은 신이기 때문에 조상신은 허주고 조상신은 잡귀고 조상신은 잡신이고 그래서 조상신이 실려 있으면은 빙이고 그래서 조상신이 있으면은 퇴마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조상신은 점을 잘 본대. 점을 천신이나 자연신을 받으면 점을 잘 못 보는 돗줄이 된대. 돗줄. 아 그러면은 나 같으면 무당하는데 점 잘 보는 조상신 받아 모시지 점도 못 보는 돗줄 무당하고 천신줄 무당하지 않아요. 아, 옥황상제처 시립의 아들님이 할 일 없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저 칠성님이 할 일 없어 여러분한테 실리냐고. 여러분의 할머니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동자가 어떻게 어떤 사연을 갖고 돌아가셨냐에 따라서 그분의 느낌이 장군 같기도 했다 신장 같기도 했다가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붙이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은 내림꽃이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써서 내려왔지만 내림꽃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하늘에서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내림꽃을 주관해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느끼고 받아서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보다 당사자들보다 선생님이 너한테는 지금 할아버지가 실려있어. 이 할아버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내려줘서 내림꽃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나 신엄마가 여러분에게 내림꽃을 제대로 해주고 잘해주신 선생님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존경이 가요. 근데 내림꽃을 잘못해주고 여러분을 천신이나 받으라 돗줄이나 받으라 높은 신을 받으라면은 하루도 못돼서 그 선생님하고 빠이빠이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선생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기도만 하라고 여러분에게 명패만 찾으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벙어리 돼가지고 높은 신 찾고 돌줄 찾고 천신줄 찾다 보면은 저 원숭이네 애들처럼 되는 거야. 저 원숭이네 애들 굿하는 거 봐요. 그게 굿인가. 그건 소설 쓰는 거야. 소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첫 번째 점을 보러 갔을 때 너한테 다 와있다 꽉 차게 와있다 하기 때문에 내림꽃이 내 몸에서 끄집어낸다. 내 몸에서 끄집어내는데 나 혼자서 끄집어내니까 안 돼. 그 선생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몸에 있는 할아버지가 실렸는지 할머니가 실렸는지 이모가 실렸는지 고모가 정확하게 봐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른 조상님이 너한테 지금 와 있다고 그때
여러분 몸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거야. 신꽃이라니까 저 하늘에 높은 신을 받는 줄 알아요. 높은 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님을 받아요. 조상님을, 내 몸 안에 있는 조상님을 내가 받아서 내 몸에 실어서 나와 일체화돼서 내 조상님이 내 몸을 빌려 쓰는 거야. 내가 내 조상님한테 내 몸을 빌려드리는 거야. 절대로 이름이 내림꽃이고 신꽃이라고 해서 저 하늘의 높은 신을 받는다 했던 여들은 폐가 망신하고 벙어리 무당돼서 영원히 이런 말을 하는 도줄 천실줄 찾는 저 쓰레기 선생들한테 영원한 먹잇감이 되고 노예가 돼서 전재산 탕진하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